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오늘 오암도의 흙 언박싱인데요. 오늘 나눔 추천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암도의 흙이 풀러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암도의 흙이에요. 뿌리알착이 잘 되고 이렇게 보면 제가 뒤에 심은 애들도 오암도의 흙으로 제가 이제 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펄라이트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뭐 훈탄, 에스라이트, 뭐 산야초, 뭐 마이너스 난성, 뭐 강모래, 뭐 마사 요렇게 등등 11가지가 들었는데 11가지가 참 길게 많은 양의 그 다육이 11가지 섞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11가지를 섞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풀고 있어요. 오암도의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괜찮고 안 섞어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아파트 환경은 사실 제일 나쁜 게 아파트 환경이에요. 집안에서 키우는 게. 근데 집안에서 키우시는 거는 너무 이렇게 흙을 좋게 하면 안 돼요. 거칠게. 좀 물마름이 좋게 더 좋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사를 좀 더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흙이 점점 판매하시는 게 거칠어져요. 예전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요거를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알착이 일단 잘 되고요. 다육이들이 잘 커요. 무탈하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육이 흙 언박싱을 해봤는데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1가지를 사다가 섞는 것도 일이고 만드는 것도 일이고 이게 믹스를 할 때 흙도 많이 날리고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마사도 예전에는 막 씻은 마사 그냥 마사 쓰면 안 된다 해갖고 씻은 마사가 20kg에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좋은 고급 소재들이 그 고급 토들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구입해서 섞는 것도 일이고 사 가지고 오는 것도 일이고 하나 살 때마다 택배비가 또 붙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믹스를 돼서 요즘에는 많이들 판매를 하시니까 편하게 사다가 이렇게 심는 게 질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암도의 흙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쓰세요. 근데 10kg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들 써보고 괜찮으면 뭐 20kg 정도. 근데 이게 한번 살 때마다 택배비가 여기는 택배비 포함이에요. 15,000원, 뭐 25,000원. 20kg를 사서 쓰는 게 좋겠죠, 훨씬. 그래서 나는 다육이 화분 분갈이 할 게 많다. 그러면 20kg를 사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언박싱 해봤고 오늘 나눔 추첨이 있어요. 짜잔. 나눔 추첨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행복한 꽃그릇 1번 세트 3개예요. 그리고 행복한 꽃그릇이 아닌 오암도에 지금 제가 흙 언박싱한 요 흙 판매하신 분이 요 오암도의 화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이제 구독자님들이 흙도 판매를 하냐 이제 안 하셨다가 작년서부터 말에 이렇게 흙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화분을 사실 때 흙을 같이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흙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흙하고 화분하고 올 때 택배 기사님이 좀 화가 나시는지 약간 던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강아지가 짖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깨지지 않고 화분도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암도의 화분 이게 2번입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이게 나눔 2번 오암도에 내가 사는 지역을 써주신 분. 그리고 이게 3번 신발 3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4번은 이렇게 오암도의 화분 3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1번 당첨됐어요 댓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려요. 이렇게 저는 3번 당첨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메일 주소를 드리죠.
그러면 또 거기다가 이메일에다가 저 1번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 행복한 꽃그릇, 좋아하는 꽃 이름 3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세요. 봄가을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서, 퀄리티 존경심 돋보이는, 잠깐만, 항상. 이름이 없네요. 항상 보면 화분 예쁜 거 귀여운 포미님 귀티 나는 걸잘 선택하여 예쁘나 다육이. 탈락입니다. 다육이 이름이, 꽃 이름이 없어요. 꽃 이름이. 탈락. 하나 더 뽑아주세요. 고아영님, 천리안꽃,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네요. 당첨되셨습니다. 1번 당첨됐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요 우암도의 장미꽃 한분 되게 예쁘죠? 아주 대품입니다. 요거는 내가 사는 지역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역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뽑아주세요. 행운이님, 화분 넓고, 전 천안에 살아요. 이렇게, 있네요. 당첨되셨습니다. 2번 당첨됐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3번은 신발화분 2개예요. 요거, 신발화분 2개. 미션은 채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탈락입니다. 뽑아주세요. 신발하고 깻잎 이렇게 써주셨네요. 한미선님 당첨 축하합니다. 4번 당첨자는 요 우암도의 화분 3개입니다. 나몇번 당첨됐어요? 댓글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됐어 이메일을 줄이잖아요. 그럼 이메일에도 몇번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2개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4번 당첨자 뽑아주세요. 좋아하는 다육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다육 이름이 없으면 탈락인데 버클리금, 수연금 쓰셨네요. 춘옥정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당첨자는요, 오늘 그 댓글에 그저몇번 당첨됐어요 써주시고 제가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택배가 나가요. 근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으면 택배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꼭 주소와 전화번호 두 가지를 이메일에다가 써주시고요. 거기다가 나몇번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